용의 바다 힘이 넘치는 곳 무회의 고장 경북 포항. 30년 내공이 담긴 물회로 모두를 사로잡은 곳이 있답니다. 포항하면은 물회잖아요. 울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대구에서 이 포항물회 먹으러 왔는데 진짜 후회 없는 맛인 것 같아요. 우라 최고! 포항하면 물회, 물회하면 포항. 전국에서 포항을 만큼 유통이란 오늘의 주인공. 싱싱함은 기본, 뼛속까지 시원한 물회. 아이고 낙지가 살아가 막 꿈틀꿈틀 한다 막. 꿈틀거리는 산낙지기. 바다의 보물 전복과 씹히는 맛이 일품인 회를 모두 담아낸 시원한 한 그릇. 푸짐하고 다양한 해산물 떠먹는 재미까지 있는 물의 한 입이면 탄산이 나오는 것은 물론 바다 향이 온몸에 생기를 퍼진다는데. 저는 집회를 먹는 사람도 비벼서 먹으면 상콤, 새콤 여러 가지 맛이 있어서 정말 맛있어요. 해산물은 싱싱하고 육수는 새콤 달콤한 게 여름에는 진짜 좋은 음식이에요. 비필 때 너무 좋아요. 물회가 최고라네. 와, 기가 막히구나. 바다를 가득 담은 든든한 물회 한 입 먹었다 하면 지상 낙원이 따로 없다는데요. 싱싱한 회와 아삭한 식감의 채소까지 정말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예전에는 고기를 잡아서 회를 떠서 고추장에 찍어 먹고 반찬 삼아서 밥에 비벼 먹고 거기서 이제 물에 넣어갖고 이렇게 뭐 물에 그냥 먹으면 회밥. 옛날에는 사실 못 먹고 사는 시절이라 가지고 물배우를 채고 이어가지고 물을 많이 섞고 채소 섞고 고기 조금 넣고 식구들끼리 먹은 거지. 그 요즘은 별미로 아주 특미로 생각하고 먹어요. 바쁜 어부들이 간편하게 끼니를 때우던 음식이요. 귀한 회 대신 물과 채소로 배를 채우던 음식에서 이제는 흡지만 해산물이 담긴 별미중의 별미가 됐는데요. 물에는 싱싱함이 최우선입니다. 그날그날 쓸 것만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 힘 좀 봐요. 이야, 우와,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요. 중력을 거슬러요. 진짜 싱싱하지 않아요? 와, 대단한데요? 신속고 신선한 이유, 바로 포항에서 갓잡아 공수한 덕분이고요. 이제 물회의 맛을 좌우할 육수를 만들 차례. 감칠맛을 내기 위한 재료들을 넣어주는데 뭔가 비밀스럽게 넣는 이 재료의 정신은 바로 전복 껍데기? 새우나 멸치 이런 게 들어가면 텁텁한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조금 가시고 한층 더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내라고 넣고 있습니다. 이 전복 껍데기로 시원한 맛을 한층 올려주는 것이 핵심! 여기에 달콤하고 새콤한 맛을 더할 재료들까지 골고루 섞어주는데요.